21세기의 국민병이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나라 인구 350만 명이 보균자로 추정되는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돼 양산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십수년의 값진 연구와 노력과 정성을 쏟아 간염 백신의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간염에 걸려있는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해서 정제하는 백신의 제조 과정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과학의 결실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개발 양산됨으로써 싼 값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염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최차용 교수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B형 간염 백신의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값싸고 안전한 백신의 양산을 가능케 해서 국민 보건에 큰 위협을 주어온 간염 퇴치의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균률이 높은 B형 간염의 퇴치를 위해 내년에는 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85년부터는 신생아 15만 명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등 88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균률을 현재 9%에서 선진국 수준인 1% 미만으로 내릴 계획을 세웠습니다.